정권교체! 정권교체! 대통령! 문재인! 대통령! 문재인! 대통령! 문재인! 대통령! 문재인! 대통령!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. 저는 오늘 이곳, 저를 키워주신 이곳 부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승리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. 안철수 후보의 그 진심과 눈물 제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. 새정치를 염원했던 모든 분들, 그리고 경제민주화,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, 그리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대통합의 국민연대를 꼭 만들겠습니다. 저는 이번 대선이야말로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의 한편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. 박근혜 후보, 과거 5.16 군사 쿠데타, 그리고 유신 독재, 그 세력의 잔재를 지금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도 5.16 군사 쿠데타, 유신 독재, 잘한 일이었다, 구국의 결단이었다,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었다, 그렇게 말하고 있죠? 그런 역사인식 가지고 민주주의 할 수 있습니까?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와주십시오. 부산 시민 여러분,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. 고맙습니다. 국밥 먹던 MB 생각이 나 하겠고 나네. 이번에는 대통령 제대로 뽑아요. 문재인 기호 2번. 이번에는 조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시대도 바뀌지 않았습니까? 세월이 흘렀고, 일단은 정책도 정해져가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좀 바꿔보고 새로 마음을 다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를 많이 지지했던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더 마음을 열고 감동을 줘야 되겠죠.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. 네. 그리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예,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국민들의 그 80%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 와야 승산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